네,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하신 강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C4 첫 번째 시간에는 C4의 개념과 그리고 하셨던 분들 시트를 이렇게 다 기록을 했었어요. 유영진 대표님께서. 근데 질문을 쭉 받아보니까 C2, 즉 영상을 찍는 게 어렵고 그것도 편집해서 올리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해서 오늘은 C2, 즉 영상을 찍고 그리고 간단하게 편집까지 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제 거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게 제 C4거든요. 3살 영상을 보면 제 처음 했던 거랑 갈수록 이제 조금씩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니터 꺾어주세요. 네. 이거는 지금 그냥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손 카메라로.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약 8분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찍으실 분들은 이렇게 바로 찍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영상을 남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건 조금 이제 편집을 했죠.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 요거는 다 유튜브 편집기를 사용을 한 거예요. 따로 설치 필요 없고요. 그냥 인터넷만 되면 영상 있고, 인터넷만 되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노래까지. 전부 다. 네, 자막이랑. 지금 보시면 아까는 폰으로 촬영한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웹캠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웹캠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좋겠죠. 근데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도 최신 거는 굉장히 또 뒤지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웹캠으로 사용하셔서 꼭 필요한 게 삼각대를 꼭 사주셔야 돼요. 삼각대. 요 웹캠 같은 경우에 제가 쓰는 거랑 삼각대 쓰는 거는 오늘 이벤트에다가 다 올려놨거든요. 지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 카메라만 파는 게 있어요. 다른 부속 필요 없이. 저도 그것만 샀거든요. 이게 89,000원이고 생각대는 9,000원짜리도 있고 한데 저는 14,600원짜리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한 1m 정도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가벼워서 들고 다니는 게 좋고 해서 저는 이거를 작년 1년 전에 사서 계속 그냥 이것만 두 개로만 계속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요거 같은 경우 제가 다른 편집기를 써서 한 거예요. 편집을 한 겁니다. 왜냐면 하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카메라로만 찍다가 나중에는 유튜브로 하고 요거는 파워 디렉터라고 편집기 툴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랑 이런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C2를 이제 채워보실 건데, 자, 기억해야 되실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가 잘 나와요. 소리. 그러니까 아무리 영상 보고 하는데 강의이기 때문에 소리 음성, 즉 이 음질이 좋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고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사 포커스 화질. 네. 그거를 두 가지를 잘 잡아주시면 되는데 간혹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재를 봐야 되는 경우 또는 강사만 봐야 되는 경우 그런 게 있는데 교재를 같이 보시려고 하면 이 컨트롤 하는 게 굉장히 능수능란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강사로 했다가 또 다시 교재로 넘어가서 또 뭐 음성으로만 교재를 설명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더 숙련이 되시고 하시면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구글 행아웃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컨트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컨트롤 하기에는 처음에는 많이 벅차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 첫 단계인 일단은 내가 강의하는 모습을 찍어서 C2에 올리는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일단은 웹캠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한 분 계시고, 네, 한 분 계신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다 없으시니까, 오늘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걸로 할게요. 아까 어플들 지금 다 다운받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자, 다 되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죠. 요즘같이 나오는 거 아이폰 6나 갤럭시 6는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도 앱이 안 달리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렇거나 아니면 다시 지우시고 아니면 그거 리셋하시고 한번 다시 한번 데이터를 자 자, 지금 실행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 유튜브 라이브 카메라, 라이브 카메라 보고 유튜브. 자, 이런 화면 나오세요. 네. 오케이, 카메라. 자, 이렇게 나오시면,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총 네 가지의 옵션이 있어요. 네 가지. 자, 제일 첫 번째로 스위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스위치. 네, 제일 왼쪽 하단. 자, 누르면 뭐가 나와요? 선생님, 본인 얼굴로 나옵니까? 네, 요거는 셀카, 즉, 후방, 전방을 번갈아가면서 찍을 수 있는 버튼이에요. 쉽죠? 스위치. 자, 다시 한 번.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 그 다음에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 옵션 눌러주세요. 자, 요게 영어로 다 돼있어요. 영어로. 근데 아마 이해하시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까.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비디오 한번 눌러볼게요. 비디오. 자, 여기 보시면 뭐 어려운 말들이 많죠. 뭐 퀄리티 같은 것도 있고 이건 뭐 하이 네. 스펠링은 잘못됐지만 높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이 없어요. 퀄리티 있어요. 퀄리티 있어요. 퀄리티. 네, 퀄리티 있고 쇼. 네, 이거는 조금 이제 영상이나 사진을 좀 찍어보신 분들은 뭐 프레임당 속도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딴 것만 아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퀄리티 정도는 저는 아예 알아서 제일 높은 걸로 봤어요. 보통 때는 높게 잡으시고요. 네트워크 속도 때문에 끊기거나 그럴 때 낮추고 그 다음에 그 초당 프레임 숫자도 그때는 낮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떨어지 눌러요? 백? 자, 백 한번 눌러주시고요. 백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디오 한번 보겠습니다. 오디오. 자, 오디오 보시면 요게 있어요. 이게 이거 폰에 있는 마이크 있죠. 요거를 사용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사용해야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스테레오. 스테레오. 네, 뭐 이렇게 뭐 빵빵하게 하는 거. 쓰는 게도 왜 안 쓰는 게도 왜? 저는 그렇게 뭐 차이를 느끼는 여기 있는 지금 쓰시는 거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네. 요거에서는 장비를 저거에다가 별도로 뽑았을 때 그때 쓰시는 이제 예 지금은 꺼져 있는 게 맞아요. 다시 백 주시고요. 세 번째 뭐죠? 유튜브 네, 요거는 본인의 계정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그래서 구글 계정과 같습니다. 네. 이게 연결이 되셔야 촬영이 종료된 순간 유튜브로 자동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 Gmail 본인 거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본인 지메일. 지메일 어디 있는 거? 여기 나오세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뭐 about 여기는 그냥 회사 소개니까 넘어가고 close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펙트 효과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버리면 네. 안죽어버리아 죽어버리시면 이게 제가 어플을 써보니까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신 분들 뒤로 가기 눌렀다가 다시 나오셔야 돼요. 원래 네, 여러분 네. 해치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 팩트 눌러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백 카메라 이거 백 카메라 이펙트 카메라 지금 얼굴 본인 얼굴이 돼 있어요. 그럼 그 바꿔주세요. 이게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카메라가 조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셀카 모드로 되시면 프론트 카메라 나오고 셀카를 갖다가 바꾸려면 어디 눌러야 돼요? 클러치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스위치 한번 원 오브 스위치를 눌러. 네. 그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찍고 있으니까 후방 카메라 사용하고 있죠. 백 카메라 나와요. 당연히 나올 때 뭐가 나와요? 백 카메라, 후방 카메라 나옵니다. 플래시 모드 켜요? 자, 플래시 모드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불빛이 안 나오는데 네, 불빛이 나오죠. 네. 본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나왔어요. 네. 어우, 눈앞으니까 빨리 꺼주세요. 네.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돼. 백 카메라가 안 나와요. 프론트 카메라 나오세요? 아니요. 스위치 눌러주시면 카메라 전환되면서 백 카메라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줌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하고 당기는 거겠죠? 네. 이렇게 줌을 당길 수 있습니다. 당겨요?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왔다 갔다. 내가 찍고 싶은 대상을 두시고 최대한 150도 안 되시면 가운데 가보시고 네, 이제 남의 얼굴 그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줌 모드 다 클로즈 다 백 해주시고요. 그 다음 거 뭐죠? 컬러 이펙트 어디 있어요? 네. 저 컬러 이펙트예요. 뭐? 아니요. 무대인 뭐예요? 씬 모드 이거 없어요? 씬 모드? 씬 있어요. 씬 모드 없어요. 일단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이게 오토랑 HDR이 있는데 네. HDR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폰에도 카메라 기능 중에 어떤 거냐면 밝은 부분만 골라서 합쳐주는 게 HDR이에요. HDR이 없어서 그 오토밖에 없으신 분들은 오토로 해주세요. 저도 오토로 해요. 자, 지금 저희가 ASD 어차피 강의 영상을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풍경이나 배경처럼 막 고퀄리티를 찍진 않을 겁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한번 오는 거예요. 오디오 이펙트? 자, 그 다음에 오디오 화이트 밸런스 네.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저희는 그냥 오토로 두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씩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오토하고 크루즈예요? 오토 크루즈 크루즈 신 네, 뭐 오토 하셔도 되고 HD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저희는 다 오토로 두겠습니다. 초보자들은 오토가 제일 좋아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자, 그 다음에 네, 플래시 되신 분들 꺼주세요. 네. 콘서트 정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디오 이펙트 들어갈게요. 비디오 이펙트. 근데 기종에 따라 이게 소프트웨어가 틀려요? 아니 근데 마이크폰 뮤트를 써야 돼요?
하나씩 할게요. 하나씩 저 따라주세요. 오늘로요? 자, 비디오 이펙트 보겠습니다. 비디오 이펙트. 자, 비디오 이펙트 보시면은 여기 뭐 포화도, 그 다음에 밝기, 대조, 뭐 컬러 밸런스 아까 안 나오신 분 여기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밝고 또 대조 이런 것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알아만두세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내가 그냥 네, 기본으로 세팅을 하고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오디오 이펙트. 마이크로폰 뮤트는 음소거입니다. 이거 활성화하시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해제를 눌러주셔야 돼요. 해제. 마이크로폰 뮤트는 해제로 돼 있으셔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뮤트가 음소거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센시티비티는 뭐 음질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겠다는 건데 그냥 가운데로 두시자고요. 일단 그 다음에 에코 캔서는 우리 에코 있죠? 그거를 없애는 거. 네. 뭐 노래방 가서 에코 없애는 것처럼. 그 다음에 노이즈, 여기는 우리 잡음, 잡음을 줄여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시면 에코가 없어지는 거고요. 이거를 노이즈 서프레스를 누르면 잡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노이즈가 없어지는 거예요. 해제를 누르면 리셋. 이제 필요한 너무 여기가 시끄럽거나 밝기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를 써주셔도 된다는 거죠. 리셋하고 클로즈예요. 리셋하면 이제 초기 설정으로 아예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로즈 누르시면 방금까지 했던 설정들이 저장이 되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 저희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저희 얼굴만 잘 나가고 소리만 잘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풍경을 찍거나 어떤 뭐 사진을 많이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자, 어떻게 좀 잘 보인 얼굴도 잘 나오시는 건데요. 네, 손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잠깐 그 기지개 한번 볼게요, 기지개. 자, 기사도 하고. 자, 왼쪽으로. 자, 네,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아이고, 잘겠다. 아이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죠? 버튼. 네, 스타트 눌러주세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자, 뉴 라이브 이벤트랑 라이브 이벤트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뭐냐면 새로운 방송을 시작하겠다 라는 거고, 두 번째 거는 기존에 했던 방송을 이어서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희는 새 방송 하겠다는 거. 자, 이걸 눌러주시면 이거는 바로 어떻게 끝나는 동시에 유튜브로 업로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에는 동영상 제목을 넣어주십시오. 자, 일단은 저희가 임의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디스크립션은 상세 설명이에요. 상세 설명. 주로 6화원 측에 딱 써주시면은 제일 간결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강의를 하셨다면 언제, 어디서, 강의 주제 이 세 가지는 꼭 들어가셔야겠죠. 자, 오늘 날짜가 디스크립션이 안 나오면 2015년 11월 7일 그 다음에 강의 주제는 도심과 네, 엔터키 치시면 내려가십니다.
다른 거는 제가 찾아볼게요. 일단 제가 아 이거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띄어쓰기 됩니다. 띄어쓰기 하면 되죠? 네. 자 이거 다 되신 분들은 세 번째 이게 상태거든요. 클릭을 해보시면 공개를 할 거냐, 첫 번째 퍼블릭 공개를 할 거냐, 얼리스팅 이거는 그냥 미등록 상태.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혼자만 보는 거. 근데 편집을 하시려면 공개 상태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다 공개를 하실 걸로 강의를 쓰게 하는 거니까 그 두 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첫 번째 거 네, 퍼블릭은 눌러주시고 중간에 거는 미등록이에요. 미등록.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개인 사적인 거. 미등록은 차이는 저도 사실 차이가 별로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은 편집이 안 돼요. 왜냐면 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불러올 수가 없거든요. 내가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올리면 내가 별로 쉽지 않아요. 아 유튜브 동영상에서 나 안 할 거예요. 편집계. 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편집계에서는 그게 불러올 수가 없어요. 내가 올린 거라서. 뭐 당연히 내가 찍은 거는 당연히 내 컴퓨터에서는 하실 수 있죠. 뭐가요? 자 여기까지 다 되신 분들은 이제 요거 크리에이트 이벤트 방송 시작을 눌러주시면 아이폰 계정 선택 또 하라고 나오나요? 그거 안 하신 분들은 계정 선택을 해주셔야 그 유튜브로 올라가요. 계정 선택하고 확인해요. 네. 자, 요 화면이 나오신 분들은 지금 다 생방송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계속 뉴 라이브 이벤트 생방송하고 그러는 거는 뉴 라이브로 나오는 거야. 지금은 생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이게 지금 그걸 선생님 채널에 참여해서 나오는 건데 요 이 화면에서 라이브 자 확인했는데 여기 여기에 얼로우 계속 추가를 해가지고 확인을 계속 없어졌어.
자, 안 드시는 분들, 안 드시는 분들, 어우, 너무 맛있네. 그러면은, 저희, 이거는 여기서 다 중지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같은 지역에서 동시에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막혔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놔두셨다가, 현재는 지금 저기 한 재부팅만 하고, 예, 따로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나중에 독립적으로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요 부분은 여기까지만. 자, 요거 어플 요거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요까지만 하고 그 그래도 편집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 카메라 있죠? 있는 카메라 그걸로 그냥 녹화하는 걸로 대체해서 그걸로 업로드하고 편집해 보는 걸로 할게요. 네. 유튜브로 들어가 있죠? 조금 시간 지나서 업로드 자동으로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자동으로 되고 유튜브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네. 이따 50분 되면 있어요. 자. 혹시 강의 영상이 있으신 분 계세요? 강의 영상 찍어 놓은 거나 업로드 되어 있나? 그러신 분들은 바로 유튜브에서 가져오면 되니까 따로 안 찍으셔도 되고, 난 아직 없다. 또는 오늘 편집할 영상 하나 찍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디오 카메라로 간단하게 1분짜리나 뭐 한 5분 내 사이로 비디오로 그냥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함께 업로드 한 다음에 그걸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사님 네, 저희가 김성도 강사님, 김성도 대표님. 잠시만요. 질문. 일반 카메라로 어떻게 그냥 찍으세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송시간 해보니까 10초 정도 찍어야지 30초만 찍어도 거의 수업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유튜브 올라가는데 10초 정도가 적당해요.
네, 그러면 짧게 해서 10초에 30초 짧게. 30초도 안 돼요. 10초 정도. 찍어서. 어디서 처음으로 아, 보고 같이 해드릴게요. 자동으로 업로드가 됐습니다. 티슈에서 업로드가 된 거죠? 네, 근데 유튜브에나 업로드가 될 사이가 있으시죠? 네, 유튜브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리는 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누가 유튜브 올리는 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찍으신 분들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유튜브 어플을 들어가주세요. 유튜브 어플. 어플로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아니신 것도 있으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올리는 부분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거 눌러주시면 바로 내가 한 방금 찍은 영상들이 나와요. 갤러리에. 그럼 그거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제목, 설명, 마지막 이거는 공개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 뭐 제대로 잘 못됐는데 그래도 네.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 유튜브 어플을 보시면 첫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다르게 또 생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화면에 따라서, 폰에 따라서. 근데 요거를 찾아주세요.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여기 사람 모양 있으신 분들은 사람 모양 누르면 여기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자기 휴대폰 갤러리로 들어갈 거예요. 갤러리. 근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처럼 또 사진 안 섞이지만 저처럼 그냥 화면이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거 미리 보기인데. 차서 안 돼. 좀 느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폰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최신기에 제일 왼쪽 상단에 뜹니다. 보통 제일 최신기에 제일 상단에 뜨니까 자, 요렇게 하셔서 방금 찍으신 것들 제목 하시고 설명 잠깐 달아주신 다음에 제일 우측 상단에 종이 비행기 있죠? 요거 누르면 업로드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요거까지 안 되신 분들 제가 반대로 올리겠습니다. 네, 유튜브도 올리는 거
동기들이 누가는데 여기 이렇게 화면 나오시죠 이렇게. 근데 안 올라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기 중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 뭐냐면 제가 와이파이에서만 올라가겠다라고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거 푸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 화면 다 나오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석삼자 이거 보이시죠? 전 세 개. 설정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일반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업로드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그래서 나는 와이파이에서만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업로드 대기가 돼 있으실 거예요. 모든 네트워크. 왜냐하면 지금 다 와이파이 안 쓰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에서 설정을 해주시고 다시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요거까지 하고 10분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트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나눠주세요. 자, 업로드도 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인터넷 들어가셔서 유튜브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방금 올리신 영상 또는 유튜브에서 업로드된 영상을 유튜브 편집기로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걸 왜 편집을 하냐면 우리가 찍었는데 쉬는 시간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냥 켜놓고 있다가 또는 뭐 말을 했는데 되게 올라가 안 되는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깔끔하게 자를 때는 편집을 하고 안 하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한 부분만 자르는 거랑 음악 넣는 거 그다음에 사진 몇 개 넣는 거를 오늘 배우고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자. 자, 인터넷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와이파이로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 핫스팟을 켜주셔서 본인 거는 본인이 네, 연결해서 쓰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글을 설명하면 되겠어요. 핫스팟이요? 핫스팟 할 줄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그럼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안 되신 분도 손 들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잘 넘으셨어요. 네, 질문도 네, 알겠습니다.
되는 게 나올 텐데 요 정보에 대해서 자기 암호 알아요 몰라요 암호 기본 암호 그러니까 그것이 많아요 일단 어 이거 왜 보시면 없다고 나오지 한번 더 해보세요 아무것도 나오는 거잖아. 공개로 돼 있어.
8살짜리 자, 다 되셨나요? 자, 안 되신 분들은 옆에 좀 도와주세요. 자, 자, 여기 안 되신 분, 한 여기 안 되신 분. 그대로 안 들어가시면 없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자, 편집 들어갑니다, 이제. 자, 앞에 봐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로그인이 돼 있으셔야 돼요. 예. 자기 얼굴 사진이 나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 어떨까요? 그거는 로그인만 일단은 돼 있으시면 돼요. 로그인만? 예. 네. 나중에 구글 플러스에서 얼굴 사진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아, 근데 됐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제작자 스튜디오 보이세요? 자, 여기 눌러주시면 요거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제작자 스튜디오 여기 눌러주시면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동영상을 내가 편집하고 또 올리고 하는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쓸 거는 뭐냐면 여기 만들기 있죠. 만들기. 여기 만들기. 요거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고 누르시면 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거는 무료 음원이에요. 네. 저작권이 공개된 무료 음원이에요. 근데 뭐 100% 쓰는 게 아니라 조건부 저작권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 음악을 썼을 때 반드시 이 내용을 포함해 주세요. 뭐 링크나 출처 같은 거 있죠. 그게 오디오 라이브러리예요. 요거는 알아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오디오 라이브러리입니다. 어떻게 쓰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음악을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음악을 쓰실 때 배경음악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요, 그 원하는 동영상 분위기에 따라서 장르를 고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자, 여기 보시면 트랙이 있고 즐겨찾기 있으니까 여기 밑에 보면 장르가 있죠.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나옵니다. 나는 좀 이렇게 잔잔하게 필요하다면 잔잔한 거. 또 뭐 컨트리 뮤직이 필요하다 컨트리 뮤직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밑으로 이렇게 쫙 여러 가지가 나오죠. 리스트가 나와요. 자, 하나씩 볼게요. 여기 이제 제목, 그 다음에 재생 시간, 그 다음에 작사, 작곡한 사람, 그 다음에 장르. 요거는 뭐냐면 인기도예요, 인기도. 이런 것들은 많이 다운받았다는 거면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인기도 좋은 거별로 하는데 들어보시려면 여기 재생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누르지 마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누르시면 되고 내가 다운을 받고 싶다면 여기 다운로드 누르면은 바로 이제 우리 내 컴퓨터로 다운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 노래는 무료로 동영상을 쓰실 수 있다고 돼 있죠. 네. 다른 것들은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요 설명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한 분까지는 네. 네. 그럼 포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구를 넣으라고? 여기 이제 이 설명을 넣어줘야 돼요. 동영상 우리 디스크립션 그리고 사진 설명 있잖아요. 카페에서 디스크립션 전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니 왜냐면 우리 다운받아서 음원만 다운받기 때문에 올릴 때는 우리가 내 동영상 포함해서 전혀 다른 걸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복사를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요구한 대로 해줘야죠. 우리는 쓰는 입장이니까. 자, 이렇게 하셔서 쓰시면 돼요. 이게 무료 음악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 지원 음악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노래들 있죠. 뭐 강남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 있는데 보시면은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없음. 즉 우리가 유튜브를 올리시고 사람들이 거기서 조회를 할 때마다 광고가 붙죠. 우리가 설정을 하면 애드센스랑 광고가 붙을 수 있어요. 그거를 많이 본 조회수에 따라서 수익을 주거든요. 올린 사람에게. 근데 이 노래를 쓰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유명한 노래들을 나는 그냥 내 취미생활 전혀 수익 상관없이 올리겠다 하신 분들은 요거를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음향 효과. 우리 뭐 그릇 깨지는 소리, 그 다음에 그런 다양한 소리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무기 소리, 그 다음에 뭐 동물 소리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하시면 점점 욕심이 나는 게 또 영상 파트거든요. 하나 만들어보고 또 더 좋게 만들어보고. 자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인 오디오 라이브러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오늘 쓸 동영상 편집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자, 요 화면이 나오세요. 요렇게. 네. 자, 요게 우리가 쓸 편집기 화면이에요. 첫 메인 화면. 자, 그리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카메라 있죠? 네. 요게 나의 유튜브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에요. 아. 즉, 무슨 말이다? 내 폰에 있는 거 여기서 바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장점은 뭐예요? 내 폰에 없어도 나는 올리기만 올려놓으면 어느 장소든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유튜브는 로그인만 하면은 내가 집이든 사무실이든 다 가능한 거죠. 즉 이것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방금 올리신 게 제일 왼쪽 상단에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거를 이렇게 끌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두시면 돼요. 밑에다가. 밑에다가. 네. 여기 보시면은 밑에 첫 번째 칸에는 카메라죠. 두 번째 칸에는 오디오입니다. 즉 카메라 여기 띠에다가 이 테이프 부분에다가 끌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안 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 도와주세요. 소리는 잠깐 조금만 줄여야 돼요. 자, 소리는 줄여주시고, 안 되신 분들. 네. 자, 갖다 넣으니까 재생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막 재생이 되죠. 네, 이제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저도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배운 게 뭐냐면 내가 업로드한 동영상을 여기 편집 화면에다가 이제 편집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해봐야겠죠. 자, 그 툴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자 보시면은 자 여기가 아까 동영상 가지고 오는 게 카메라고요. 그 다음에 CC는 뭐냐면 여기 있는 영상들을 전자권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건 저는 활용을 잘 안 하는데 어떤 때 좋냐면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있죠. 처음 시작할 때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넣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오렌지 플라워스라고 보이세요? 뭐 각자 다를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임의로 아까 처음에 화면 옮겼듯이 제 처음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시 재생이 될 거예요. 그럼 영상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오픈 비디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요? 네. 아니요, 계속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저기 보여줬던 것이 빌런 거. 예. 처음 아까 넣었던 거예요. 첫 번째 넣었던 거. 또 새로 넣는다. 이거 또 넣어요. 안 보여요잖아요. 네. 안 보여요. 아, ESC 하고 ESC 누를 시간에 마우스를 이쪽 바닥 쪽에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럼 보이시죠? 자, 두 번, 세 번째 여기 카메라 눌러보세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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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뭘 것 같아요? 네, 이미지죠, 이미지. 우리가 지금 영상이고 지금 사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막 강의 다 하고 마지막에는 강의 현장들을 막 이제 우리 막 블로그에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해주면 더 자연스럽겠죠. 그거를 사진에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불러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똑같아요. 원하는 사진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네. 사진을 추가 안 했으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 추가 누르면은 우리 흔히 보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많이 업로드했던 네. 화면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네. 사진 업로드는 내 컴퓨터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진 앨범 같은 경우에는 구글 포토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룹 포토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앨범으로 묶어준 것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사진은 방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올렸던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최초에는 컴퓨터에서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그룹 포토에서 앨범 단위로 묶었던 것들 있죠. 그거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사진 가까운 거 묶어놨더니 312장이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죠. 자, 요게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없는 데 헬로 하네요.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지금 방법을 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사진 옆에 배경음악.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장르, 아까 우리 첫 번째 오디오 라이브러리 본 거랑 비슷하게 돼 있죠, 구성이. 자, 장르를 여기서 골라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여기 플레이 버튼이 나옵니다. 내가 들어보고, 아, 내 영상이랑 잘 맞겠다. 특히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영상 시작할 때 있죠. 우리 배경 인트로. 그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여기로 갈 것 같아요? 끌어다가. 네, 똑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플레이 해보고 괜찮은 거 오디오. 마우스로 쭉 끌어서 오디오. 두 번째 칸이겠죠? 두 번째 칸. 두 번째 어디? 첫 번째는 여기 비디오. 이거고 여기 오디오 있죠.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면 드랍이죠. 들어보기 어떻게 하죠?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갖다 끄시면 돼요. 아, 들어보기 그냥 미리. 아, 들어보기는 여기. 눌러보기. 그럼 들어보기 하면 돼요? 아, 들어보지 마세요. 이어폰 꽂고 들어주세요. 네. 오늘 밥 음악 업로드한 다음에 네. 마음에 드는 걸로 다시 보시면 돼요? 업로드한 다음에라는 게 그럼 다 만드시고 그러면은 이게 음성이랑 여기 동영상 음성이랑 배경 모양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따로 성시한 컨트롤까지 안 되세요. 왜냐면 영상은 그 오디오를 지금은 우리가 분리해서 할 수 있는데 리코딩 한 다음에 하나로 뭉쳐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게 짧으면 돼요. 동영상 시간하고 이 갖다 쓰는 음악 시간은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어느 파트 자르는 거 이제 다 같이 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 요거 두 개 남았으니까 요거 두 개 보고 네. 자르는 거 할게요. 파란색은 뭐예요? 파란색은 파란 거요? 아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편집점을 자르는 거야. 가위.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요거 뭐예요? 요거 이제 이렇게 나비 넥타이처럼 돼 있는 모양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 슬라이드끼리 넘어갈 때 효과. 자, 지금 아까 커먼 요거 CC랑 요거 지금 두 개로 보통 돼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여기 원하는 효과를 가지시고 클릭해서 사이에다가 넣는 거예요. 우리 그 사진 넘어갈 때 네. 넘어갈 효과 있죠. 뭐, 네, 전화 효과, 흐트러지게 하거나 아니면 뭐 페이드아웃 하거나 이런 것들. 사이에 두 개 사이에다 넣어요? 네, 두 영상 사이에다가 할 수 있어요. 네, 넣어요. 어 들어가네. 자, 그 다음에 요거 텍스트 요거 A까지 한번 보고 살짝 한번 다시 볼게요. 요거 A는 뭐냐면 자막이에요, 자막. 자막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처음에 영상 가운데 미래도시 대표라고 이렇게 나왔던 그 부분 있죠. 검은색 배너. 요 부분. 요것도 어떻게 해요? 원하는 부분에다가 갖다 넣으면 돼요. 근데 이건 영상에다가 갖다 넣는 거예요. 영상에다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 가운데 거. 나는 밑에 배너로 내 직함이랑 이름을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영상 단위로 됩니다. 영상 단위. 지금 이렇게 파란 색깔로 변하죠. 전 지금 영상을 두 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이에 지금 뭐죠? 아니야, 영상에다가. 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 카메라는 내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원본 보장돼야 한대요. 보장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누군가가 자연 영상이나 자기 영상을 누구나 쓸 수 있게 올려놓은 저작권이 없는 갖다 쓸 수 있는 영상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내가 찍은 사진, 또는 구글 포토에서 앨범 형태로 되어 있는 사진을 가지고 쓰는 게 이거고요. 요건 뭐예요? 오디오. 네. 배경음악. 요거는 전화 효과. 그렇죠. 영상과 영상 사이, 사진과 사진 사이에 전화 효과. 요건 마지막으로는 네. 배너라고 하죠. 자막이라고 이렇게 해서 뭐 쓰는 거예요. 자, 요까지 하고 자, 요거를 볼게요. 요게 이제 중요한 친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위 모양 돼 있죠. 파란 색깔로. 요게 편집점을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편집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7분짜리예요. 영상이 엄청 길죠. 여기 필요 있는 부분도 있고 필요 없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라내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중간 거를 이렇게 줄어내는 거죠. 그거를 한번 사진을 일단 처음이나 끝에 짤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영상 0초부터 마지막까지를 내가 원하는 부분을 그럼 다음 갈 때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직접 네 여기서 다 할 수 있다. 하는 방식은 다음 하시면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돋보기가 있어요. 우측 하단에 돋보기가 있으면 쭉 오른쪽으로 늘릴수록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된다는 거는 내가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확대가 된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실 때는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시면 여기 스크롤이 하나 뜹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요 친구 보이시죠? 이게 마우스가 없을 때는 안 나오는데 이쪽 부분에 갖다 대면 떠요.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우리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저 글씨 슬라이드 배너는 어디다 갖다 놓나요? 그거는 일단은 안 쓰셔도 돼요. 지금은 편집점 자르는 거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요 오렌지 색깔빛 난 꽃인데 길이가 총 26초짜리예요. 근데 나는 사실 다 필요가 없어. 네, 내 영상은 1분짜리인데 이걸 26초짜리를 거의 뭐 반 넘게 차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워야겠죠.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를 10초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파란 색깔 요 선을 마우스에 갖다 대시고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다가 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위 보이시죠? 가위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다시 갈게요. 네, 나눠졌어요. 자, 이 파란 색깔, 이 편집점, 요, 이제, 상태바를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위가 있습니다. 요 가위. 요 가위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클릭 분할이라고 나오죠. 네. 자르겠다라는 거예요. 지우는 게 아니라, 점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분할이 됩니다. 나는 이제 아까 하나의 덩어리였던 이 영상이 세 개 단위로 내가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편집한다는 말은 내가 여기만 뭐 자막을 넣을 수 있고 여기만 효과를 줄 수 있고 아니면 여기를 뺄 수도 있고. 자, 빼는 거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빼는 거니까. 자, 저는 아까 26초 중에 10초만 쓰고 싶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 딱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X가 보여요. 클릭을 삭제해버리면 아까 그 단위, 내가 잘랐던 그 사이 덩어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개념만 아시면 편집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영상을 2시간짜리 찍었는데 1시간부터 1시간 10분까지가 쉬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빼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편집점 요 상태바를 가지고 거기다 대고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10분에 가서 한번 딱 자르면 여기 딱 요 덩어리는 쉬는 시간 부분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여기다 X를 딱 누르면 없어집니다. 응용해서 하면은 여기다가 아까 그 슬라이드 전환 효과 넘어가는 것까지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2교시까지 넘어가는 게 그걸 삭제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내가 원하는 부분은 내가 어딘지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동영상이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30초부터 49초까지 방송에서 나올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걸 했다고 쳐볼게요. 욕을 했다 쳐볼게요. 제가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30초부터 50초까지. 자, 제가 흥분해서 욕을 했다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30초에다가 이 상태발을 갖다 두시고요. 자, 분할을 해야겠죠, 일단은. 자, 분할을 하면 여기에 선이 딱 하나 생겼어요. 30초에. 자, 자동으로 재생이 되니까 이거 일시정지 누르면 상태발 안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 제가 욕을 어디까지 했죠? 몇 초까지 했죠? 50초까지. 네, 50초까지 했으니까 상태발을 50초까지로 찾아서 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딱 두면 여기서도 한번 분할을 하면은 이 덩어리는 어디예요? 30초부터 50초까지를 제가 분할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이 클릭, 쉽게 얘기해서 덩어리에다가 올려놓으시면 X라는 게 나와요. 아니, 중간을 자르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제 마지막에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제 총 영상이 1시간 17분 짜리거든요. 네, 녹화한 부분은 30에서 50분, 50초 정도만 자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누르면 이 부분 있다 없다? 네, 살포시 드러낸 거예요. 요게 한 겁니다. 요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금. 자, 각자 한번 영상에다가 연습해 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손 들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르는 거는 좀 익숙해지셨어요? 네,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네.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내가 얼마든지 자를 수 있다고 이제 보시고 제가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음악. 자, 아까 우리가 음악을 다운받을 때 어디서 가지고 온다고 그랬죠? CC 옆에 네, 콩나물. 우리 음악 시간이면 콩나물로 갖다 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편집기가 요것만 있는 거 아니죠. 좋은 거 엄청 많죠. 뭐 전문가들 쓰는 거, 뭐 프리미어, 베가스, 뭐 무비메이커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그게 다 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최소한으로 또 가볍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딱딱딱 거기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뭐는 되냐면 최초에 여기 0초부터 시작하는 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유튜브에서 음악을 쓸 수 있는 거는 인트로. 네, 그거는 쓰실 수 있다. 왜냐면 인트로는 이제 우리 배경음악 시작할 때. 왜냐면 이걸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한 20초부터 한 40초까지를 음악을 넣고 싶어. 근데 그게 어떻게 설정이 되면 앞에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채워져. 주목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음악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면 일본 거하고 또 일본 걸 껴놔야지.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음악이 내가 두 개가 갖고 있어요. 근데 1분짜리 갖고 있는데 나는 그 첫 번째 1분짜리를 한 30분부터 쓰고 싶은 거예요. 딱 그 타이밍에 맞게.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앞에가 비어 있으면 유튜브는 안 돼요. 즉 내가 30분에 그 음악을 넣고 싶으면 앞에 30분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보통 강의 영상을 올리시잖아요.
그게 대사가 우리가 들어가니까 쉽지가 않고 강의 시작 전에 우리 안녕하세요 하기 전에 그때까지만 음악을 한 15초 정도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앞부분은 그 시간 조절이 가능한 15초, 네. 20초 이렇게 네, 방법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시간 조절하는 거 우리 아까는 영상을 자르는 걸 했었죠? 지금은 음악을 조절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하나씩 다 넣어주시고요. 넣으신 분들은 여기 자, 넣는 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요 화면 나오셨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음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윤곽선이 표시가 돼요. 그리고 왼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얘를 잡아다가 놔버리면 됩니다. 자동으로 재생되니까 여기 꺼주세요. 그리고 네. 자, 이렇게 넣으셨으면 간단합니다. 줄이는 거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내 음악 네, 내가 방금 넣은 음악을 클릭해주시고 저희는 앞에서만 쓸 거기 때문에 제일 뒤로 가셔가지고 얘를 당겨주시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1분짜리를 음악을 가지고 왔는데 뒤에서부터 쫙 당기면 내가 10초, 15초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음악을 그렇게 나누시면 되는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음악이잖아요. 난 처음부터 빼고 아, 그거 안 돼요. 다른 편집께서는 그게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돼요. 이렇게 놓고 이거 이후에 1분 있다가 저 조사에 끼워둔다고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안 된다. 네, 지금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땡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위에 동영상이 이제 음악은 예를 들면 10초 줄여놨지 않습니까? 네. 동영상이 20초짜리라서 지금 이제 10초로 짧게 놓은 다음에 또 다른 거로 10초로 뒤에 10초를 넣으면 자, 만약에 얘를 넣고 네, 다른 음악을 여기다가 또 갖다 놓으면 음악의 앞부분 10초만 했고 멋있게 음악의 앞부분 뭐 10초는 20초는 앞부분인 것 같은데 중간 문자로 자, 요렇게까지 하고 10분, 15,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시작되면 이렇게 나오고 자, B 부분부터 내가 자막이 근데 무작정 계속 막 김홍정 계속 영상 끝날 때까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아까 배웠던 편집점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12초부터 한 8초 정도만 나오기 충분할 것 같아. 뭔가 내 밑에 배너 자막이 그러면은 8초니까 20초까지를 자르시면 되겠죠. 어디 12초랑 20초를 자르면 그 덩어리가 뚫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했던 배너 갖다 놓으시면 그 부분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앞부분에 인트로였어요. 막 뭐 누구누구 소개하는 거. 내가 나오는 순간이 12초부터 내가 자막을 놓고 싶은데 영상 끝까지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한 10초 정도 또는 8초 정도만 넣으시려고 하시면 지금 나온 부분 12초면 8초를 넣겠다면 전체 영상상에서 봤을 때는 20초가 되겠죠. 8초면 그럼 나는 12초에서 가위질 한번 하고 20초에 가서 가위질 한번 딱 하면은 요 사이 덩어리만 내가 갖고 올 수 있어요. 거기다가만 내가 배너를 갖다 놓으면 나머지 부분 나와야 한다면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만 딱 나온다는 거.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곳을 먼저 첫 번째 시작점을 잡아주시고요. 가위로 싹둑. 그 다음에 내가 이 효과를 지속하고 싶은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가위로 갖다 두시고 싹둑 하면은 요 가운데 부분이 나오시죠. 요 가운데. 자,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가 나와요. 텍스트 나오면 여기다가 텍스트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롭게 하시지만 이제 강의 처음 부분에는 강사 소개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미래도시 김성종 이렇게 해놓고 텍스트 사용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요. 위치가 여기 보시면 하단도 있고 중앙도 있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저는 하단을 하고 배너 색상은 뭐냐면 요 까만 색깔 글씨를 뺀 까만 색깔이 배너 색상입니다. 높이는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 말 그대로 지금은 30%인데 제가 50%라면 두꺼워지죠. 그래서 이것도 15%라면 당연히 이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렬을 오른쪽으로 하면은 글자가 오른쪽으로 배너 불투명도는 최대치로 하면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몇 개 하면은 이렇게 비치듯이 나온다는 겁니다. 글꼴은 영어 이런 거라서 크게 한글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영어로만 적는 거. 그냥 크기, 글자 크기 너무 크다 이게 그러면은 작게 가장 작게 저는 가장 크게 하고 이렇게 되시고 글자 색상도 배너 색상과 맞게 맞춰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편집된 부분들이 영상에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되셨으면 그냥 여기 이렇게 X 누르면 여기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글자 크기는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통상적으로는 너무 크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정도 또는 작게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요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요거 안 누르면 반영이 안 돼요. 네. 자, 요렇게 되면은 저희가 처음에 영상 자르는 거 배웠고요. 파란색 가위로. 그 다음에 사진 넣는 거 구글 포토 이런 데서 내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 배웠고, 음악 가지고 와서 전체가 아니라 뒤에서부터 자르는 거 배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막 넣는 거. 지금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덩어리를 분할하는 거예요. 클릭 분할이거든요. 그것만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으시면 빼고 또는 내가 그 부분만 효과 넣는 거는 여기 있는 모양들 보시고 알아서 넣어주시면 자 이거 다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동영상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실시간 저장이 되거든요. 우리 구글처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을 써주시면 돼요. 네, 여기다가 최종 제목 써주시고요. 최종 제목. 수정이 되고 있다는 거네. 네, 이제 동의사 만들기를. 네, 변경상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려면 요거를 눌러주셔야 아 요거 파란색깔 요거를 눌러주셔야 이제 인코딩이라는 동영상 작업이 되면서 안 올라가는 거 이건 나만 묻는 거예요. 대신에 그 수정사항은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나와요. 동영상 처리 중이니까 다 나중에 오세요. 다 되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협상자 여기 보시면 내 채널이라고 있어요. 동영상 확인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는 원래. 그래서 원본은 그대로 있어요. 네,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동영상 들어가시면 내 동영상이 쭉 나오죠. 이제 말해도 컴퓨터 꺼졌다. 동영상 만들기 안 했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최종적으로는 그게 나와야 하나의 영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중간에 저장이 된다는 거는 그 변경했던 그 사소한 효과들 있죠. 그게 저장이 된다는 거지. 그걸 나가면 다시 좀. 네. 우리 업로드는 이게 이제 공개가 안 돼. 자, 아마 지금 막 복잡하실 거예요. 뭐 하고 했는데 기억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올리시고요. 업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제작 스튜디오 들어가셔서 동영상 만들기 있죠. 두 번째 그거를 들어가셔서 내가 올린 거를 가지고 오세요. 올린 것만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가지고 오셔서 요거 젓가락 요거 가위질 있죠.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하고 다 됐으면 만들기.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난 이거 집에 가면 못하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또 하면은 또 온라인 사업을 하면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은 아 이런 게 내가 편집기 없이도 인터넷상에서 가능하구나 그 정도만 알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올린 거를 다른 분이 제 채널 와서 보면은 보는 겁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 오늘 예를 들면 뭐 C2 영상처럼 눌렀을 때 업체 오픈을 했으니까 네. 제 채널 안 찾아와도 제목으로 들어오시면 그냥, 네, 그냥 일반 영상처럼 업로드가 됐다라고 예. 하나의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을 제가 욕심은 사실 영상을 만들어드리는 게 제 욕심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는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 그래서 만들 게 오늘은 나의 강의 인트로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이벤트에 올려놨는데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거를 하나 이미지를 갖다 놓으시면 내가 강의할 때마다 제일 앞에 부분에다가 넣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갑자기 그냥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것보다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소개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건 제가 틀을 만들어놨으니까 자 자기 얼굴 사진이랑 프로필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전부 다 여기 오늘 이벤트 들어갔어요. 자 오늘 이벤트 어딨냐면 도심권 인생 이모작 그룹에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도심권 인생 이모작 소셜 소프트워즈 들어갔어요. 그럼 제일 상단에 걸려있습니다. 그럼 제 제일 상단에 이렇게 사진 있으면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내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쭉 내려주시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요 얼굴 없는 친구 있죠.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럼 요 화면이 나오시죠? 네. 못 찾으신 분들, 그, 저희는 못 찾으신 도시권 인생 이모자 소셜에서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시면 그래갖고 이걸 저장을 해요? 같이 할게요. 같이. 네. 밑에 내려. 자, 요 화면 다 나오겠네요. 자, 이제 다 되셨으면 왼쪽 상단에 파일 눌러주세요. 파일 눌러주시면 4번 만들기 있죠? 4번 만들어주세요. 자, 왼쪽 상단에 파일 있습니다. 파일 여기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4번 만들기 그거 누르면 이제 자기 게 생기죠. 그러면은 본인 성함 써주시고 프로필 써주세요. 네, 받으시면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편집이 가능하신 겁니다. 파일 제일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4번 만들기. 왜냐면 이건 제 거니까 편집이 안 되세요. 그래서 본인 걸로 똑같은 걸 사서 마음대로 쓰시는 겁니다. 자, 4번 만들기까지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제 얼굴 사진에 클릭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씌워져요. 과감하게 지워주세요. 네. 안녕 하면서 지워주세요. 안녕. 딜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삭제. 네. 좀 보기 이제 괜찮아졌죠? 부담이 없어졌어요. 이게 이벤트 같죠? 그 다음에 본인 페이스북 프로필 있죠? 또는 내가 가장 잘 나왔다고 생각한 사진 있죠? 그거를 써주시면 되는데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가지고 오는 것부터 할게요. 자, 먼저 페이스북 들어가주세요.
노트북으로 자 페이스북 들어가시면은 여기 본인 이름 나와 있는 부분 들어가면 타임라인으로 들어가시죠. 자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자 페이스북 본인 타임라인 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다 전문가 반이시기 때문에 프로필 설정이 다 잘 돼 있으실 거예요. 자 자기 얼굴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우측 마우스 클릭 이미지 복사라고 하죠. 자 다시 할게요. 자 페이스북 들어가서 본인 이름 그 다음에 자기 프로필 사진 눌러서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투명한 네모 나온 거 말고 아닌 부분에다가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이미지 복사. 자, 여기까지 다 되셨습니까? 아니, 이게 다 들떠요. 자, 자, 천천히 할게요. 본인 프로필 클릭, 우측 마우스 클릭, 이미지 복사,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자 이미지 복사까지 하신 분들은 아까 사본 만들기 한 걸로 돌아와 주세요. 내 거 거기서 빈 곳에다가 아무 마우스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 해주세요. 이미지 복사했죠. 자 그러면은 이쁜 내 얼굴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시는 분 손 좀 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작은데요. 사진 맞춰주시고 자 나는 뭐 프로필에 적당한 사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각자 맞춰주시고요. 이 사진을 여기는 그거는 당연히 카메라를 꽉 닦으면 아무도 안 보여요. 자, 하셨으면 크기를 맞춰주세요. 크기를. 자. 그렇게 본인 프로필 지금 뭐 사진은 마음에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시죠? 네. 네 본인 얼굴이니까 나중에 예쁜 걸로 바꾸세요. 네,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사진 세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채워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 맞게 내용을 바꾸거든요. 날짜, 내용, 대상, 제목. 근데 여러분들 요거가 요것만 이렇게 있으면 언제든지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요거 바꾸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난 사본을 만들었는데 컴퓨터를 껐다 켜니까 이 사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한 번씩 계세요. 그거 찾는 거 어려워요. 있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이는 사본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새 탭 들어가, 새 탭. 자, 여기 새로운 화면이 나왔죠? 자,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주사위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 이 친구. 클릭해 주시면 밑에 구글 드라이브 있죠?
꼭 눌러주시면 아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분 친구가 보입니다. 자, 아까 새로 프로필 찍었을 때 나왔던 게 다 보이시나요? 네. 네, 거기 있어요. 아직 안 들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찾으셨죠? 내가 이제 수시로 거기 있으니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 여, 다시 이 화면 들어와 주세요. 보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여기다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한번 자 누르신 다음에 그대로 그냥 컨트롤 V 한번 그럼 똑같은 게 생겼죠. 나중에 굳이 첫 번째 걸 안 지우더라도 왜냐면 내가 다 했던 역사들이니까 굳이 안 지우더라도 다시 똑같은 거에서 내용만 바꾸시면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 이미지로 반출을 해야겠죠. 즉 사진으로 형태를 반출해야 되니까 파일 들어가세요. 파일 파일 들어가시면 다른 이름으로 다운로드 있습니다. 자 여기서 PNG 또는 JPG로 눌러주시면 이미지 형태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PNG나 JPG 상관없습니다.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다운로드, PNG, JPG. 클릭 안 되신 분들 4번만 되기로 했어요. 그게 4번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 거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1위장부터 해주시죠. 자, 여기까지 이제 내 프로필 인트로를 쓸 수 있는 걸 배워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이게 떠야 다른 기술로 전환이 되는데 이렇게 해놔보면 얘가 지금 안 돼요. 왜 이게 안 돼요? 파일 이게 안 돼요. 자, 인트로 배우, 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C2를 채우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행아웃 한 10분 정도만 빠르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고치는 거죠. 자, 자, 새 탭을 열어주세요. 새 탭. 새 탭 여는 건 여기 사각형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
보여주죠. 자, 화면을 다시 여기 주사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구글 플러스. 자, 요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자, 새 탭 들어가서 주사에 눌렀고요. 구글 플러스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요 화면이 나오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보세요. 홈에다가. 그러면은 쫙 이렇게 밑에 하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할 게 뭐라고요? 행아웃. 클릭해주세요. 구글 플러스가 나오면 네. 그 아는 사람 추가가 잘 나옵니다. 그거 건너뛰기 있어요? 건너뛰기. 건너뛰기. 자, 여기까지 나오신 분은 행아 보내어 넣어주세요. 행아 보내어. 이거 노란 색깔 나옵니다. 네, 그거 계속. 처음이라서 뜨는 거예요. 자, 요 화면까지 나오셨네요. 자, 행아웃 보내어 만들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목, 그 다음에 상세 설명, 그럼 시작. 요거는 지금 누르면 바로 시작하는 거고요. 나중에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공지할 때. 그러니까 우리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미리 공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해놓고 시작을 하면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름은 자, 김성조 행아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 성함 행아웃. 김성조 치시면 안 됩니다. 본인 성함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 되신 분들은 공유. 공유가 시작이라고. 효과 되시면 좀 기다릴게요. 계신 분들은 공유까지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파란 색깔 화면에 시작하기 나오시죠. 그거 눌러주세요. 이렇게 느낌표가 따다다다다 어느 걸로 시작하기 공유하게 되셨어요? 네. 아, 그럼 이제 이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설명이니까 오른쪽으로 잘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취소했다가 그냥 바꿔주세요. 네. 따로 누가 나와요?
건데.
자, 안 되시면 주시고 하는 방법이 일단 보여드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시작하기 누르고 참석자 초대를 시켜주세요. 자, 그러면은 건너자. 여러분들, 자, 내 얼굴 갑자기 나오죠? 누가 갑자기 찍고 있죠? 네, 거기에 노트북 가운데 보시면 카메라가 중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웹캠이 없어져도 근데 이거 노트북을 들고 있는 카메라 사용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찍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 내 거 있는 거는 활용을 하면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하실 때는 제일 좋아요. 네. 집에서 신고하실 때. 집에서 혼자 하시고, 그렇게 사람 마주치면서. 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세팅이 되시고, 이렇게 세팅 시작이라고. 네.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 안 들으시면 괜찮으세요. 내가 드립니다. 자, 자, 브로드캐스팅 시작이 되면 이거는 알겠습니다. 생방송이란 말은 내가 링크를 가지고 지금 줬을 때 트리그를 하시면 그 링크가 어떻느냐. 오늘 좀 받아낸 링크. 자,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벤트 페이지라고 해서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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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호스트가 되겠다. 이 사람들은 게스트야. 그리고 몇 명 하는데요? 게스트들. 나는 호스트가 되는 사람이야. 나는 호스트예요. 여기를 클릭해서 이 링크를 복사를 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그룹은 생방송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혹시나 거리가 멀지거나 주무시는 분들은 바로 거기 때문에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회의할 때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유튜브 주소예요. 자, 두 번째 칸 여러분들 요거는 뭐냐면 참가는 안 돼요. 자, 대신에 생방송으로 내 얼굴 갑자기 나오죠? 네. 누가 갑자기 찍고 있죠? 네, 거기 내가 한 노트북 가운데 보시면 카메라가 중간 내장이 있습니다. 슬러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웹캠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뭐 노트북을 들고 이렇게 막 카메라 촬영하지 않는 이상은 강의 찍긴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네. 내 거 있는 거는 활용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그 다음에 방송 종료를 뭐냐고 신고하실 때는 제일 좋아요. 집에서 신고하실 때 집에서 혼자서 하시고 여기 사람들 들어가서 지금 가져오시겠죠. 가져가고 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세팅이 되시고 브로드캐스팅 시작이라고 할 거예요. 네. 그거를 클릭하시면 네, 자동으로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저장이 자, 오늘 라이브에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네,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 안 들으시면 못 찾으세요. 내가 찍은 거. 아, 자, 브로드캐스팅 시작. 자, 브로드캐스팅 시작이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생방송입니다. 영상이 생방송이란 말은 내가 링크를 해가지고 조금 그거에 줬을 때 모든 영상이 생길 때까지 그 링크는 어디냐? 바로 내 유튜브 자, 오른쪽 하단에 링크가 있고 내 유튜브 채널 보는 거는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하면은 나의 모든 클릭을 해보세요.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그럼 제가 만드는 첫 번째는 이벤트 페이지라 그래서 여기 지금 생방송 진행하고 있는 스튜디오에서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 여기서 나는 호스트가 되겠죠? 내 사람들은 호스트가 되겠죠? 근데 이건 몇 명 가는데요? 요거 게스트. 링크 부분 한번 더 설명 드릴게요. 나는 방송국을 만들 때 이벤트 페이지는 뭐냐면 호스트에 들어가서 이 링크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로 들어오면 붙여넣기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유튜브는 우리 유튜브는 그룹은 그 생방송을 매우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방향적으로. 그래서 혹시나 거리가 멀거나 다른 약속되었냐 보시는 분들은 여기로 들어와 주세요. 내가 올려놓으면 바로 거기 들어오면 볼 수 말까지 한데 실시간 해야 된다라는 부재 중에 시간을 볼 수 있고 나중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중지를 하면은 유튜브 내가 첫 번째부터 유튜브가 했던 영상들이 자동으로 두 번째 칸에 있죠. 여기 그 주소가 요거는 뭐냐면 참가는 안 돼요. 근데 대신에 생방송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편집이 안 되고 차이는 나의 조금 나의 상태겠죠. 내가 하죠 상황이 실제로 유튜브 깔끔하게 내가 편집을 한 걸로 보시죠. 슬러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배운 거예요. 그러면은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최종적으로 대신에 이거는 러시비밖에 안 되겠죠. 아주 말은 안 됩니다. 깔끔하게 강의 참여할 때는 그러면은 방송은 쭉 진행해 촬영할 때는 내가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방송 개요 참여자면 이 영상이 이벤트예요. 이벤트 나온다는 거 아니죠. 내 유치한 거 들어가요. 그거를 우리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들었던 거 편집 있죠. 유튜브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져올 수 있겠죠. 요거는 그거 가지고 바로 편집해서 그거 페이지 깔끔하게 뭐 그러면은 유튜브로 네, 유튜브로 네, 자동으로 보자. 오늘은 이제 행아웃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집에서 라이브에 오셨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내 채널도 이렇게 해서 오늘은 C2에 대해서 영상 업로드 시작하는 거 마지막 시작을 통해서 내 셀프 그 5분에서 10분짜리를 영상이 시작이 내장 카메라 시작하면은 자동적으로 집에서 앉아서 모든 영상이 끝날 때까지 촬영을 끝을 누리면 내 편집까지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처음에 너무 잘 만들려고 하시면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내꺼 그냥 하면은 나의 뭔가 왜냐면 내꺼 아무리 올려도 이 영상 눈이 나 그럼 제가 만드는 게 10분죠? 시간은 어느 정도 하면 시간이 10분에서 15분입니다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입니다 네? 자, 요거 요 링크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이벤트 페이지는 뭐냐면 일단은 공식 수업은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